오, 여기다, 여기. 오, 와, 우와. 와, 신기해. 완전 맛있어 보여. 완전 크다. 대박 커. 반가워, 반가워. 오, 잘하는데? 강릉에서 코미디의 꿈을 안고 온. 나서 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자. 그걸 나 이거 먹을 거 말고 여기 구경할 거 엄청 많잖아. 아 진짜 많지. 어 안에 뭐 먹을 수 있는데도 아니 다리도 있고. 오. 와 떡볶이. 갈비도 있어. 초밥 초밥. 초밥도 좋아. 불초밥 세트. 아, 나 스테이크도 먹고 싶어. 양꼬치다. 양꼬치도 있네. 야 뭐 엄청 많은데 이거 어떻게 골라? 그러니까 어떻게 골라? 그러니까 야 못 골라. 아 저기 뭐야 예쁘다. 신기방기 완전 반짝반짝. 그니까 뭐 하나 봐. 어 어서 되게 좋은 향이 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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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예쁘다. 저거 완전 폭신폭신하다. 이거 하면은 냄새가 제거되는 거예요? 얘는 냄새 제거도 되고요. 미세먼지 제거도 되고요. 식사용 손마스크 쓰시고 아무 곳에 두시면 따로 관리할 것도 없으세요. 너무 귀엽다. 좀 더 보고자. 보고 오자. 안녕하세요. 우와 예쁘다. 이거 봐. 뭐야? 별자리. 아. 어 예쁘다. 예쁘다. 나는 별자리 갖고 싶어. 별자리? 그러면 별자리 할까? 황소 자리 하나랑 염소 자리 두 개요. 아, 너무 이뻐. 빼지 않기. 약속. 어 이뻐. 제 건가요? 저도 얘처럼 해주세요. 네. 보이기. 이슬도 앞에서 보네. 아, 너무 이뻐요. 아, 네. 야, 한솔아 사진 찍어봐. 한솔아 사진 찍어줘. 너무 이뻐요. 네. 사람이 많은 데가 맛있는 데가 아닐까? 좋아, 좋아. 한 가지씩 사서 나눠 먹어.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여기 앉자. 떨어지겠지? 조심해야지. 헛! 헛! 네, 일단 고기 먼저 먹어야 돼, 얼른. 고기 먼저 해서 고기 하나씩 먹어볼까? 신당! 신당! 하나 먹어. 이거 너무 큰데? 이거 그냥 먹어? 맛있어, 어때? 맛있다? 뭔가 손이 모자랄 것 같은 이 느낌. 하나를 채우고 놓고 하나를 또 해치는 거. 그렇지. 나 이런 밖에서 이런 거 먹어보는 거 처음이야. 그냥 여기 온 걸 처음이야. 이 야시장 온 걸 처음이야. 닭꼬치 먹어볼까? 어 너무 맛있다. 어 그래? 아. 팥 아니야? 아 빵 같은 거 같아. 야 진짜 맛있다. 팥죽. 빵. 팥죽. 이것도 먹어볼까? 먹을 수 있을까? 너네가 새우를 올려. 내가 이거 잡아야 되는 거야? 오케이. 우와, 이게, 이게. 다 죽을 뻔했어. 그니까, 먹을 거 앞에서 맺히는 거 아니야? 죽을 뻔했어. 야! 야, 꼬치까지 먹는 거 아니지? 어때? 맛있어? 맛있어? 가격이 좀 맞아. 오케이. 어, 들어가. 먹어봐. 맛있다.
너무 맛있어. 어떡해? 너네랑 먹어서 더 맛있어. 왜요? 그냥 배고파서 그런 거 같아. 계속 걸어다녀서 배고파서 맛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서 그건데? 먹으니까 약간 보니까 너무 좋아. 다리가. 다리가 이쁘네. 딱 남자친구가 있어. 남자친구 같이 와서 있으면 딱 있는 거. 남자친구 얘기하지 마. 이런 거 맞출 친구도 있고, 어? 남자친구가 뭐가 필요해, 어? 다영이 이거 먹어. 고마워. 핫하다 분위기 진짜, 그치? 푸드트럭 있는데도 진짜. 왜 꽃 같아? 살짝. 핫해. 그 강릉도 막 시골은 아니다지만 이런 데 딱 오면 느낌 나는 게 강릉은 시골이고 여기는 도시야. 나는 솔직히 말하면 차 소리 들리는 게 너무 어색하다. 근데 이런 소리가 안 나잖아. 맞아. 너무 맛있었어. 진짜 맛있었다. 오늘 피곤하니까 이만 하고 들어가서 내일을 위해 어떻게 할까? 내일을 위해? 하나 둘 셋 하면 내일 위해 어떻게? 어. 내일 위해? 하나 둘 셋 내일 위해. 신발 벗어? 아, 나 대단하네. 대단하다. 아, 일찍 자자. 아, 너무 피곤해, 진짜. 아, 이제 빨리 옷부터 갈아입자. 옷 뭐 입죠? 귀여워. 안녕. 아, 귀여워. 넌 앉아. 넌 앉아. 안돼? 언제? 우리 빨리 잘까? 나 불 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 조금 많이 걷고 그래서 그런지 좀 피곤하기는 해요. 그래도 공부도 많이 됐고 공연도 보고 하면서 그래서 많이 자극도 받고 3일 정도 남았으니까 그 3일 더 알차게 보내가지고 강릉 내려갈 거예요. 아, 그래도 오늘은 좀 환상하다. 맞아. 어이, 일요일이라 그래. 오늘은 가영이가. 내가 오늘 내가 주도한다. 길은 알아? 길은 당연. 야, 나 못 믿나? 못 믿나? 가영이가 다 신청하고. 야, 신청하고. 다 알아보고. 알아보고. 야. 길도 찾고. 찾고. 나 내 카드. 오늘은 가영이가 쏜다야? 총으로 쏜다? 널 총으로 쏜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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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아, 여기네. 여기 맞지? 가보자. 맞아. 가보자. 오케이. 가보자. 나 가보고 싶은 데 있어. 물레 찾는 자. 물레? 물레동? 요즘 엄청 핫하다. 맞아, 엄청 핫하다던데? 여기가 원래 공장지대였대. 여기 사진 찍기도 예쁠 것 같아. 막 벽화같이 막 이렇게 다 돼있네. 예쁜 조형물도 엄청 많은데? 어? 뭐야 이건? 가이드 투어? 투어를 할 수 있게 도와주나 봐. 우리끼리 다니기 힘드니까 아까 그런 것도 괜찮겠네. 내가 신청, 내가 한번 도전해볼게. 나 컴맹이거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 저희가 투어 신청해가지고 왔네. 아, 예, 오늘 투어 신청하신 분이죠? 네.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나요? 저희 강릉에서 왔어요. 강릉에서 네. 오셨어요. 가시기 전에 저희가 이제 물레청작촌에 지도가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실까요, 그래도? 네. SNS에 보면은 많이 여기가 네.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왜 여기가 뜨게 됐는지. 아, 예. 물레창작촌이라고 이름을 불린지는 한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물레동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장밖에 없었어요. 97년도 IMF가 일어나면서 물레동에 있는 공장들이 문을 많이 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어진 공장들 틈에 작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작가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고요. 4년 전, 3년 전부터 상업시절에 많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그 역사의 흔적들을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곳이 물레창작촌의 초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레역 7번 축에 나오시면은요, 가장 먼저 보실 수 있는 작품이 바로 요 작품입니다. 뭘로 보이시죠? 어떻게 보이시죠? 저는 말로 봤어요. 말로 보이시고. 이것 때문에 기린으로 보이기도 해요. 자, 이 작품은 기린입니다. 네. 네. 아프리카에 뛰어다니는 그런 기린은 아니고요. 전설 속의 동물 기린입니다. 아~ 우리나라에서 재주가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기린아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기린아. 네, 그래서 이곳에 물레동에 오면 재주가 많으신 분들이 많다라는 의미로 기린이라는 작품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아~ 오늘 일요일이어서 네. 좀 조용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레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용접면, 용접할 때 이렇게 쓰는 면이라고 하는데 와. 계신 분들이 이것을 용접면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가지라고 불렀습니다. 70년대, 80년대 이 물레동이 부흥기에는 자루에 돈이 너무 많이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이 용접면, 바가지로 팠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탄업이 쇠락기가 겪고 있어서 그분들의 풍요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거대한 용접면을 저희가 만들어서 세웠습니다. 와, 진짜 신기하다. 맞아. 바로 또 뒤에 가시면 작품이 또 있습니다. 와, 잘못했습니다. 안 잘못했습니다. 요 벽화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이. 또 고양이. 우주복 입은 고양이. 치치라는 고양이입니다. 치치는 오드아이를 갖고 있는데 이 고양이가 늘 창밖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나다니는 걸 봤는데 독일 작가 카트니라는 작가가 치치의 고양이를 그리고 치치가 우주를 여행하는 상상 속의 역할을 그립니다. 이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목길은 58번지라고 합니다. 이 골목길에 작업실 한 5개, 6개 정도가 있는데요. 네. 이런 공방들이 곳곳에 있는데 몇 개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작업실들이, 물레동이? 한 30개 있을까요? 30개요? 물레동 1가부터 4가까지 약 200개의 작업실이 있습니다. 진짜 많아. 네, 작가들은 한 400에서 많으면 500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많은 작가들이 모여 살고 있죠. 자, 이제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앞에 이제 건물들을 보시면 건물들이 비슷한 모양으로 세워져 있죠. 네네네. 그 이유가 일제 시대 때 노동자들이 묵을 수 있는 집단 기숙사의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골목도 반듯하고 지붕이 요렇게 네.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 반대편을 보셔도 비슷한 모양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똑같은 모양의 집단 기숙사들을 짓었습니다. 500채를 지었다고 해서 이 동네의 또 하나의 이름이 500채라는 동네였습니다. 네, 서울 지역의 최초의 계획도시, 계획동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벽화를 보시면 뭐가 많이 있죠? 거북이요. 거북이들이 많이 있죠. 왜 거북이가 이 벽화에 여기에 그려져 있을까요? 거북이가 왜? 주물을 할 때 보면 뜨거운 물이 튀기게 되죠. 네네. 자, 그러면 그 철물이 바닥에 튀기게 되면 갑작스럽게 철물이 식으면서 동글동글한 거북이의 등껍질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돼요. 한 6년 전만 해도 흙길이었고 그 흙길 주변에는 모래의 뭉침들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작가들이 바다로 향하는 거북이를 그렸습니다. 누군가 설명하기 전에는 잘 모르는 벽화이기도 하죠. 네. 자, 요 골목 한번 보실까요? 이 골목길은 수상한 골목길이라고 불렸습니다. 조금 수상해 보이는 이 골목길을 미났었습니다. 네, 위험하다 보니까 이 공장의 문을 닫았습니다. 예전에는 높은 벽돌로 해서 문을 완전히 차단을 했었는데 일제식 목조 건물이 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불이 타면 아주 취약하겠죠? 우연찮게 러시아 탐험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이 공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술집으로 오픈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들어가 보시면 정말 불에 탄 흔적들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인테리어를 해서 와 신기하다. 네, 신기하죠. 네. 물레동은 보면 볼수록 신기하고 재미있고 이상한 모양의 집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평일에는 볼 수 없는 광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간판을 설치하고 나서 곳곳에 이런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는데 물레창작촌이 형성될 때는 차가운 느낌이어가지고 작가들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문을 닫은 후에 볼 수 있는 그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찍어 찍어. 자, 한번 보실까요? 한번 사진 찍고 와. 한번 더 보시면 작품들이 또 있을 텐데 여기 하나 있어요. 네, 여기 있죠. 앞으로 와서 보시죠. 자, 이 작품의 이름은 문 로봇입니다. 문 로봇. 네, 물레동의 문자와 로봇의 로봇을 따서 문 로봇이라고 했는데요. 이 작품은 안경진 작가의 작품입니다. 주민들과 함께 자재를 모으고 용접을 하고 디자인을 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철이 차갑잖아요. 차가운 이미지를 더 따뜻하게 한번 하기 위해서 이렇게 꽃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는 겁니다. 이것으로 물레동 투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워요. 새해 잘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역사도 진짜 깊고 뭔가 굉장히 의미 있는 곳에 다녀온 것 같아요. 왔다가 간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중간중간에 예쁜 작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진도 더 많이 찍고 싶었는데 좀 아쉬워요. 곳곳에 숨겨져 있는 작품들과 공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여기 날 잡아서 한번 더 오자. 그래, 나랑 한번 다시 오자. 근데 뭐 해보고 싶지 않아? 우리도 이런 데 왔으니까 뭔가 만들게 하고. 내가 너네를 위해 하나 예약은 했다. 요! 가요? 예약을 했다. 어떤 일? 내가 예약을. 일단 뭔데?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비밀이지. 나 이런 거 못 찾았네. 이 길은 맞아? 이게? 잠깐만. 이름이 이 길은 맞냐고.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거의 나왔어. 거의 나왔어. 지금 난 보여. 맞춰봐. 여긴가? 맞아, 여기야. 여기 맞아. 들어가면 돼? 한번 들어가면 될까? 너무 예뻐. 야, 반짝반짝 당기는 거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I like the way you're moving. I like the way you're talking. I like the way you're smiling. Why can't you teach me how you're moving? How you're talking. Teach me how you're smiling. 예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예약해가지고 연락 먼저 드렸거든요. 성함이? 송가영입니다. 가영씨? 네. 저희 오늘 컵케이크 만들기 예약하신 거 맞죠? 네네네. 혹시 비누나 화장품 같은 거 직접 만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한 번도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저희가 6살 친구들도 와서 예쁜 컵케이크 비누 만들어 가니까 잘 하실 수 있어요. 네. 나중에 이거. 네, 저희 예쁘게 포장해서 가져가는 것까지. 오케이. 네. 이쪽으로? 저희가 오늘 비누를 만들어 볼 텐데 네. 비누 만들기 전에 이 비누 베이스를 잘라서 녹이는 과정이 제일 중요해요. 힘이 많이 들어가요. 혹시 가장 힘을 잘 쓸 수 있는 분이? 힘을 잘 쓸 수 있는 분이? 장갑 끼워주시고요. 네. 우리가 씌워줄게. 빰빰 바라밤. 네. 빰빰 바라밤. 오케이. 여기로. 그럼 자르면 됩니까? 깍두기 사이즈로 잘라주시면 돼요. 깍두기 사이즈 알지? 깍두기 크게 먹으면 크게 썰어도 돼요? 네. 네, 좋습니다. 오. 잘한다. 오. 스트레스 풀려. 아, 진짜? 왜 송가영? 왜? 내가 미안 소라. 자르신 비누들을 비커에 담아주세요. 아, 네. 오, 고생해 씨. 잘했어. 재밌어. 네, 이 잘라진 비누를 불에 녹여서 올려서 녹일 거예요. 녹여진 거 하기 전에 저희가 다른 과정들이 좀 있거든요. 검은색 저울 가까이 놔주시고요. 가까이. 이게 종이컵을 하나씩 올려주세요. 네. 이건 뭐지? 케이크의 아랫부분, 빵 부분을 만들 때 초코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네. 초코 컵케이크를 만들어 볼 텐데 저희는 실제로 카카오 분말로 색깔을 낼 거예요. 우와. 카카오 분말은 보습도 굉장히 좋고요. 노화 방지에도 효과를 줄 수 있는 걸로
받침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3g씩 넣을게요. 3g이요? 네. 네. 앞에 보이는 거는 피마자 오일이에요. 피마자 오일. 네, 이거 어른들이 아주까리 오일이라고도 불렀던 아주까리. 보습 효과도 굉장히 뛰어나고 거품을 부드럽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게 12g씩 계량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을 수 있는 스패출러를 하나씩 드릴게요. 얼른 잘 저어주세요. 맛있겠다. 초코 만드는 거. 이거 봐. 한번 볼까요? 남남. 녹여진 비누액을 400g씩 부어볼게요. 400g. 거의 꽉 채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세 가지 오일을 준비했는데 이 향을 맡아보시고 마음에 드는 걸 한번 골라보실래요? 오, 이거 냄새. 페퍼민트. 와, 되게 맛있겠다. 오. 난 레몬. 아, 난 뭐하지? 난 라벤더. 그럼 내가 민트 할게. 40방울 떨어뜨려 주시면 돼요. 40방울이요? 네. 나 둘, 셋, 넷. 세탁년단 10개 떨어진 것 같아. 종이컵의 한쪽을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이 앞에 부어주세요. 와우. 와! 그냥 쏟았어. 맞나? 저희가 이제부터 비누 거품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이 비누액을 500g 맞춰 500, 딱 500 맞춰 보겠습니다. 어? 뭐야? 베이킹 할 때 베이킹 반죽기예요. 아, 망하고 있는 거 아니죠?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합니까? 네, 거품이 더 날 때까지 합니다. 거품이 언제까지 납니까? 네, 아직은 더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원하는 컬러들 고르셨어요? 너 뭐? 나는 보라색. 넌 보라색. 보라색. 나도 보라색. 가영이는 오늘 옷이랑 밖에 노란색. 노란색. 난 노란색이 좋아. 이 색소는 아주 소량만 넣어도 색깔이 진하게 나와요. 색깔이 너무 예뻐. 내 옷 색깔이랑 똑같아지고 있어. 나도. 진짜 예쁘다. 와, 너무 예쁘다. 야, 이거. 마음에 들게 나왔다면 네. 그때 오일을 20방울씩 또 넣어주세요. 너무 많아. 잘 섞어졌으면 저 이제 짤 주머니에 넣고 짤 거예요. 잡아줄게. 내가 이렇게. 그럼 난 뭐하지? 박수 쳐줘.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연선이 잘한다, 잘한다. 그냥 마취초 먹네. 자, 위를 돌돌돌돌 말아서 최대한 공기가 없게끔 아래까지 내려주시고요. 자, 어떻게 만들 거냐면 자, 가운데 작은 원을 그리면서 작은 뿔을 하나 만들어줄 거예요. 다음에 아, 뿔을 만들고 테두리를 네, 돌면서 테두리를 만들어주고 감싸고 올라와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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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예쁘다. 위에서는 한번 꾹 눌러주시면 케이크 모양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올려줄 거예요. 누가 더 이쁘게 만드나 한번 내기해볼까? 그래. 내가 연설을 위해 만들어볼게. 널 위해 내가. 나는 제일 못 만든 걸 가영이 줄래. 아, 진짜 너무하다. 난 제일 이쁜 거 줄라 했는데. 아, 너무 무서워. 이게 진짜 어렵구나. 망한 거 같아. 멈출 생각을 안 하네. 아, 이거 잘라지네. 아, 짜증나. 아! 아! 왜? 아, 아, 망했다. 아! 나 좀 잘한 것 같아. 생각보다 그래도 괜찮은데요? 연설보단 잘했다. 이건 확실해. 내가 한 소리보다 망했어? 이건 연석 거. 내 꼬리 이렇게 생겼어, 니 꼬리. 야, 난 이거. 어머, 내가 제일 잘했다 했지. 야, 난 유채꽃이야. 저희 이거 누가 제일 잘했는지 1등, 2등, 3등 정해주시면 돼요. 아니야. 아, 1등하고 꼴등만. 어차피 그게 1등이지만. 네. 두구두구두구두구. 2등 먼저 얘기해주세요. 2등. 2등은...
1등. 2등은 한술 친구. 오! 야, 그럴 줄 알았어. 한술 친구. 오! 야, 그럴 줄 알았어. 난 1등. 마지막 1등은 난가? 아, 날 거야. 그럴 리는 없는 것 같은데? 아니야. 1등은 연서 친구입니다. 오! 너무나 당연한 결과야. 너무나 당연한 결과야. 긴장감이 없었지요? 저 솔직하게 말하면 제빵하고 다녔었어요. 한 달. 근데 얘 연서는 한 번도 안 했다는데 나는 한 달 동안 제빵하고 다녔는데 와...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꼴찌를 한 거예요.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어떠셨어요? 즐거우셨나요? 아, 즐거긴 엄청 솔직히 얕았어요. 선생님처럼 잘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괴물을 만들 줄 몰랐고 제가 이쁘게 엄마랑 친구들한테 선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들기 전부터 제가 잘할 거란 걸 알고 있어서 가는 동안에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그것만 주의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원수 나 좀 잘 만나. 나 진짜 손재주 있다니까. 나 진짜, 진짜 똥손이야. 니네 그런 거 만들면 안 돼. 야, 가자, 가자. 응, 가자. 야, 어떡해. 야, 맞지? 내가 찾았는데 니네. 응, 아, 야, 내가 맞지? 찾았으니까 가자고. 이쪽인 것 같은데? 이쪽이야. 이쪽 맞아? 진짜 만들면서 너무 배고팠어. 아, 진짜 배고파. 먹을 뻔했어, 이거. 쿠킹 모양이라서. 여기다? 아, 여기 맞아? 우와, 우와, 이거? 아, 이거 뭐야? 먹는 그거 그 뒤에야? 여기 가는 거야? 아, 진짜 맛있겠다. 맞아. 우와. 아, 배고파요. 나도. 아, 배고파. 네 판을 좀 대드릴게. 아, 네, 감사합니다. 뭐 먹어볼까? 들어줄까? 세트 메뉴도 있긴 하네. 잘 모르니까 추천해달라고 할까? 뭐 먹으면 괜찮을까요? 네, 저희 세 분이시면 3, 4인 플래터 주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플래터. 오. 오. 그러면 저희 이걸로 주세요. 3, 4인 플래터 준비해 드릴까요? 네, 네. 준비해 드릴게요. 네. 근데 여기 분위기 진짜 좋다. 그 인별그램 감성 아니야? 사진 찍어 가지고 올려야 되겠는데? 특히 내가 사진 찍어 줄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잘 나왔나? 아, 감사합니다. 이거 딸 때. 비싸다. 이거 따라 나 이거 진짜 잘한다요? 이게 마임이지. 마임은 소리를 안 내죠? 아, 그런가?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겠다. 제가 고기 한번 설명드릴게요. 예. 이거 풀드포크라고 해서 돼지고기 목살 찌어서 양념한 고기고요. 네. 브리스켓이라고 해서 차돌량지 소고기에 홍고무추 간해서 드시면 되시고, 네. 립은 립스로 찍어주시면 되시고요. 네. 삼겹살은 원하는 소스 찍어주시면 되시고, 빵이랑 고기랑 사이드랑 같이 싸드시면 맛있거든요. 그냥 한번 드셔보세요. 얘 양송이 튀김인데 뜨거우니까 잘라서 이게 하얀색 소스 찍어드시면 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다. 일단 빵에다 빵에다 싸서 먹어볼까? 아뜨거아뜨거를 올려서 이거 좀 잘라줘. 오케이. 나도 그럼 여기 잘라줄게. 고기를 이것도 같이 넣어야 돼. 아, 오케이. 고기에 고기구나. 먹는다. 아. 맛있어? 어때? 맛있어? 할라피뇨 넣으니까 맛있어. 아니 할라피뇨 꼭 넣어야 돼? 야, 꼭 넣어야 돼? 이거 이렇게 섞어놔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입 먹어야 된다고? 오케이, 나도 할라피뇨 꼭 넣어야 된다고? 야, 나 이거 손으로 먹어야겠다. 햄버거 아니냐고. 한 입에 담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한 입에 어떻게 담았냐? 도전! 도전. 들어가나요, 그럼? 아쉽게도 실패를 했군요. 미아의 도전은 계속된다. 계속된다. 언니 맛있어? 이게 최고야? 오. 성공했어.
진짜 맛있어. 부드러워. 빵이 너무 부드러워. 아니 고기가 그리고 넌질리고 입에 넣자마자 사르르 녹는 말. 솔직히 그게 아닌 줄 알았는데 진짜. 와 진짜 맛있다. 와. 와 빵도 진짜. 야 이거 먹어볼게. 그거 먹어봐. 어떻게 먹지? 그거는 손으로 먹어야 되지 않나? 이거 잡초 뜯어서 먹어야겠네. 와 진짜 맛있다. 대박. 진짜 잘 발려. 고기에서 불맛 엄청 나. 진짜 맛있다. 아 근데 진짜 이 빵이랑 이게 버터로 구운 건가? 고기랑 이렇게 싸니까? 맛있는 거에 맛있는 걸 싸니까? 맛있어. 응. 당연한 말이지? 야 감튀를 베이스로 한번 싸볼게. 근데 내가 싸줄게. 아니야. 너 너무 높게 싸. 아니야. 높게 안 쌀 거야. 약간 싸줄게. 나 먹다가 만약에 뱉을 것 같으면 너 얼굴에 뱉으면 돼? 그건 안 되지. 아 그래 알았어. 여기다가 감튀를 두 개를 올려. 응. 그다음에 하나 더. 하나. 한 번. 어? 그다음에 할라피뇨가 맛있으니까 할라피뇨 하나 올리고. 됐어 이제. 나 안 들어가. 왜 네 맘대로 저게 내가 싸고 있는데. 나 턱 작아. 나 턱 관절이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 네, 잠깐만. 어 그러면 조금만 할게 잘라줘. 알겠어. 좀 잘 잘라. 아 근데 이거 너 이거 올려서 먹는 거 진짜 맛있어. 어 좋아하는 거 천지네. 대박이다. 와 너무 귀여워. 이거 뭔가 너 이거 한 입에 넣을 수 있어? 야 못 넣으면 내가 진짜 내가 연서한테 언니라 부른다 내가. 재밌겠다. 넣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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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언니라 부를래 아니면 언니라 할게. 아 알았어. 그 언니라 해라. 알았다. 잠깐만 나 턱이 좀 운물 작거든. 언니가 해. 그래 언니 많이 먹어 언니. 언니 맛있어? 언니 너무 좋겠다. 아 배불러. 나 말 못하겠어 힘들어. 물레동 참 좋은 곳이야. 어 진짜. 진짜. 이런 데가 더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또 놀러 와야 해. 아니 나 물레동에서 살고 싶어. 어 좋은 생각이야. 우리 감성은 여기야. 맞아. 감성은 여기야. 이제 가보자. 안 되겠다. 소화시켜야지. 그래 소화시킬게요. 아우 잘 먹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우와. 간다고 우리 간다고. 내가 가기 전에 편의점 좀 들리면 안 될까? 어 편의점 여기 있다. 가자. 가서 오케이 알았어. 샤라라라 신나겠어. 호롤롤롤롤롤롤. 그래 시원한 우산컵 난 이거 할래. 우리도 이거 사야지. 맞아. 나도 오리지널. 라라라라.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은 분이 있는데. 응? 요즘 SNS에서 엄청 핫하신 분. SNS. 원더더스. 아 맞아. 원더더스. 나 그분 영상 진짜 많이 봤는데. 아 진짜? 내가 굉장히 노잼 캐릭터니까 꼭 도움을 받고 싶어. 나도. 근데 어떻게? DM 보내면 될 것 같은데. DM? 여기인 것 같은데. 여기가 아닌가? 어디 여기야? 어. 아 가볼까요? 오, 야 느낌이 하나 둘. 하나, 둘, 입구 이거 아니야? 저기. 어머, 진짜 예쁘지? 어떡해. 어머, 세상에. 세상에. 어떡해. 맞지? 네. 너네 장 보러 갔냐? 아이.
해장국집이 하나 나올 거야. 그 집 아주 깔끔하게 잘해. 세상에 방금 한솔이 이름 굉장히 좋아해. 아,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떻게 세상에 한솔이 친구들이야? 네, 한솔이 친구. 세상에 어떻게 해. 아니, 뭘 배우고 싶은 거야 도대체? 뭘 배우고 싶은 거야? 저희가 희극인을 꿈꾸고 있는 세 명인데 네. 제가 특히나 이 셋 중에서 제일 노잼이거든요. 그래서 노잼을 좀 탈출하고자. 아, 노잼을 탈출하고자? 네. 아니, 뭐 희극인을 꿈꾸면 지금은 뭐 어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네, 아직 학교 다니면서 강릉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어디 쪽으로 중심을 두고 싶어? 보면. 일단 개그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준비하고 있어요. 유튜브는 아예 관심이 없는 거야? 아, 관심이 없진 않아요.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지? 네. 오, 제가 올리기야. 아, 빨리 빨리 빨리. 아, 왜 그래. 아,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아, 이렇게 치는 걸 좋아해요, 굉장히. 아, 아,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해가지고 내가 춤 전공이랑 아~ 그러면 내가 개인기 같은 거 좀 알려줄게. 좀 어디 스튜디오 가서 한번 촬영을 해보자. 어, 네, 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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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나사나 빠질 뻔했어요. 진짜 너무 멘탈이 나갔다고 해야 되나? 저런 사람도 있긴 하구나. 원래 일상생활도 이런 사람인 건가? 자, 이제 배워볼게요. 자, 배워볼게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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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배워보기 전에 이제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나 어디, 지금 어디 왔다. 자, 이제 인사를 해야 돼. 자, 인사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어디 와 있죠? 무슨 스튜디오에 와 있는 이한솔입니다. 반갑습니다. 잠깐만, 이거. 아니, 왜냐면. 안녕하세요. 아, 여기 뭔가 다리가 움직여줘야 돼. 살짝 움직여줘야 사람들이 이제 주목을 한다고. 이 이목을 끌어야 된다는 거야. 자, 여기서. Oh, hi, how are you?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How's your treat? And I'm glad.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아, 반갑다고, 야! 아!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먹을 딱 끌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조금 방금 했던 거를. 네네. 한 번씩 해볼게. 자, 한솔이부터. 인사하는 법, 시작. 엔! 안녕하세요, 이한솔입니다. 저는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반갑습니다. 야, 와우!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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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박수! 굉장히 잘했어. 아, 굉장히 잘한 거야. 아니, 바로 멀리잖아, 이거 봐. 바로 안녕하세요, 이게 나오잖아. 가능성 굉장히 많아. 자, 가영이 한번 인사법 한번 가볼게. 아, 기대된다. 레디, 액션! 안녕하세요, 싸이 닮은 송가영이에요. 아니, 방금 뭐였어? 무슨 말한 거야, 다시? 싸이 닮은 송가영. 아, 싸이 닮은 송가영. 아, 싸이는 그래도 유명한 게 이게 유명하잖아. 아, 안녕하세요, 싸이예요. 약간 이런 거, 연기 빨리 하는 거야. 그만한 거, 인사치기만 말하는 게 엉덩이 계속 때리는 거야. 아, 엉덩이 계속 때리는 거. 굉장히 좋았어. 여기서 이거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엉덩이 한번 때리는 거. 우리 가영이, 액션! 안녕하십니까, 싸이 닮은 송가영이에요! 아, 이렇게 하면서 자신감을 키우는 거야. 아, 굉장히 네. 지금 잘했어. 정말 나이스했어. 아니, 나 잘했어, 진짜로. 이렇게만 하면은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커. 자, 세 번째. 세 번째. 자, 세 번째. 세상 제일 부담스러워. 연서 한번 보자. 연서 되게 굉장히 기대돼. 아, 기대줘야. 준비. 액션! 액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연서예요? 아니, 이 친구 굉장히 가능성이 많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친구야. 근데 약간 이걸 찝어줘야 되는 거야. 연서예요 라는 거를 발음이 잘 들려야 돼. 사람이 연서인지 연서라는지 몰라. 정확히 전달해야 되고 그거를 초점이, 넌 초점이 없어. 안녕하세요, 연서예요! 이게 초점이 없잖아. 이게 초점이 있어야 돼. 여기 앞에 보고 다가가듯이. 아, 동자당탁궁. 아, 연서예요. 아, 약간 이런 거 좀 느끼하게 좀 해줘봐봐. 왜냐면은 초점을 잘 맞춰야 이게 사람이 인식이 빠르다고. 자, 준비. 레디. 아, 잠시만요. 왜? 아, 어떡하지? 아, 그럼 약간 방금 굉장히 괜찮았어. 아니면, 어떡하지? 어, 연서예요. 연서예요. 아, 어떡하지? 어떡해요? 아, 어떡해요. 연서예요. 아, 약간 이런 거 있잖아. 밀고 가라는 거야. 아. 자, 연서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 자, 준비. 레디. 액션! 어떡하지? 오, 나이스! 나이스!
너무 잘해. 끼가 굉장히 많아. 나 어디 소속이야 지금? 어? 강릉 소속입니다. 강릉. 강릉 소속. 네. 데뷔하자 강릉. 근데 하고 나니까 그렇게 막 창피하지도 않더라고 사실. 옆에서 많이 봐주셔가지고 오히려 진짜 막 재밌었고. 아니 다들 뭐 개인기 또 할 줄 아는 것도 있어? 개인기. 인사도 이렇게 잘하면은 개인기가 하나씩 있어야 되는 거야. 뭐 누구부터 해볼까? 나부터. 하수리부터 해볼까? 제가 하이킥에서 그 명장면이라 할 수 있는 호박고구마 씬을 너무 좋아해서. 맛있다. 마트 다녀오셨어요? 아니. 영기 엄마가 텃밭에서 고구마 호박을. 호박고구마요. 그래. 호구마. 아니. 호구마요? 호박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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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렛츠 액션. 어머, 이거 맛있다. 어머니, 마트 다녀오셨나 봐요? 아, 아니, 그게 아니고 텃밭에서 영기 엄마가 고구마 호박을. 어머니, 고구마 호박이 아니라 호박고구마예요. 그래, 고구마. 어머니, 호박고구마요. 호박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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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잘했어. 아니, 잘했어. 연기. 아, 연기가 자신이 있네. 나 같은 경우는 연기를 그냥 하진 않아. 연기가. 잠깐만, 연기 같은 경우, 잠깐만. 아, 내가. 이게 신발이. 너는 어떻게 헤어지자 말을 밥 먹듯이 할 수가 있니? 그냥, 너는 어떻게 헤어지자 말을 밥 먹듯이 할 수가 있어? 우리가 안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너는 어떻게 헤어지자 말을 밥 먹듯이. 밥을 먹듯이 할 수가 있어? 어? 내가 말했잖아, 어? 내가 밥 먹었다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연기를 하면은 훨씬 더 이게 수월해. 자, 한번 해볼게.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 어떻게 해볼까? 얘기하듯이, 나한테 얘기하듯이. 내가 어머님이야. 아, 네. 자, let's go, 나 어머님. 아니, 어머니. 고구마 호박이 아니고 호박고구마요? 호박고구마! 와! 나! 야! 굉장히 끌리잖아. 굉장히 자석 같은 거야. 근데 이렇게 연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이게 뭔가 끌리잖아. 어? 다음 누구야? 연서인 것 같습니다. 자, 연서. 여기 온 김에 저 처음 해보는 건데 그 언더더시 제가 엄청 학교에서 따라해가지고. 아, 내가 이거 언더더시 한참 SNS에서 했잖아. 언더더시. 너도 왜 말할래? 뒤에 이제 아빠가 앉아 있다 생각하고 하는 거야. 자, 렛츠 고. 언더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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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더시. 들어가. 굉장히 잘했어. 그 돼지에 멱을 따는 소리가 살짝 났어. 그게 안에 있는 미냄새 날 때까지 이렇게 풀어 올려야 되는 건데 지금 방금 굉장히 좋았어. 언더더시 거기 좋았어. 근데 약간 더 깊이 언더더시를 들어가라는 거야. 언더더시야, 언더더시야. 이러면 약간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 깊이, 깊은 그막까지 보여주는. 박수 한 번 줘. 이거 진짜 박수 줘야 되는 거야. 이거 인정해야 되는 거야. 다음 누구야? 접니다. 원래 마지막에 항상 기대되는 거 알지? 아니, 아니요. 비둘기를 한번. 아, 너무 좋았어. 아, 이런 거 자세 좋아.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어? 네. 그래, 자신감 갖고 한번 해볼게. 다리. 액션. 우. 와. 아니, 너무 막 잘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안 웃길 수가 있어. 하다 그냥 엎어져도 되고. 그리고 약간 그 미둘기 할 때 더 이걸 빼라는 거야, 여기까지. 아, 고개를 더 빼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우와. 해서 이렇게 우와. 해서 이렇게 더 뺀 다음에 여기서 한번 엉덩이 엉덩이 치면서 오르르 깍꿍 이렇게 엉덩이 한번 치고 날아갈 때도 한번 보여주고. 자, 준비. 다리 액션. 하고 있다. 아, 박수 줘! 야! 박수 줘!
아니 왜냐면은 오로로로 아다다다가 나왔어. 아, 대박이야. 아다다다가 진짜 대박인 거야. 너 아다다다로 밀고 나가. 아다다다. 알았지? 네. 아다다다. 아다다다 밀고 나가고. 진짜 너무 창피해가지고 진짜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열정적으로 그렇게 알려줬는데 제가 너무 창피해한 거예요. 그게 좀 저는 좀 죄송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야, 어땠어? 너무 재밌었어요. 아, 어땠냐고! 너무 재밌었어요. 뭐 궁금한 거 있어, 뭐? 어? 저희가 이제 개그우먼이나 뭐 이런 쪽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지금 해줄 수 있는 조언 같은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가 뭔지 정확히 그거를 빨리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 나 같은 경우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니까 너무 행복하거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니까 저절로 돈이나 다 오는 것 같아. 내가 즐겁게 하니까. 자기한테 있는 끼, 잘하는 거. 내가 제일 잘하는 거 한 개만. 예를 들어서 뭐 피아노나 뭐 단소나 장구나 뭐 잘하는 게 뭔가 하나씩 있으면은 그런 게 더 자신감이 불어주는 것 같아. 계속 얘기한 게 자신감이잖아. 네. 그게 제일 중요하지. 오늘 어쩜 뭐 도움이 됐나? 아니 도움이 됐어 안 됐어? 엄청 큰 도움 됐어요. 제가. 아 진짜로? 아, 도움이 됐어 한 소리 어떡해. 몸이 안 따라준 건 좀 아쉽긴 하지만. 아 몸이. 제가 더 노력을 해가지고 더 재밌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 아니, 아 또 어땠어? 가영이 어땠어? 저는 처음에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웠어요. 아 부끄러웠어? 어떻게? 그래도 자신감이 조금 더 생겼던 것 같아요. 아 실전에 강한 친구야. 그게 제일 도움 됐어요 그래서. 어 아니 가능성 있네. 굉장히 자신감 있어. 어 굉장히 좋았어. 여서는? 저도 하나 깬 것 같은 느낌? 아 깼어. 좀 그냥 버렸어요 저를 이미. 아 버렸어. 좀 버려가지고. 아 그 버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네, 버려서 이제 좀 마음이 좀. 아 오늘 크게 깨달았네. 어? 버렸어요. 아 고마워. 아 배우라서 고마워. 아 진짜 한 번 앉자. 어 세상에. 아 엄마 왜 그래. 아 진짜 너무. 아 고맙다고. 아 엄마 왜 그래. 어머 어머 어머. 어디서 그렇게 자신감 극복하는 걸 배워보겠어요. 정말 혼이 벌써 강릉에 간 것 같았어요. 그분이 있어서 되게 의지됐고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재밌지 않았어? 진짜 완전. 아니 에너지가 엄청나. 야, 나 지금 와. 내가 탈탈 털린 기분이야. 탈탈탈탈탈탈. 진짜. 탈탈탈. 오늘 내 반을 버렸어. 나도. 근데 우리 재밌는 거 하고 왔는데 재밌는 거 하나 더 하러 가자. 여기서 왕창 가져가자. 아, 나 이거 꼭 성공할래. 여긴 거 같은데? 아, 여기야. 여기야? 어. 어. 여기로 들어가면 되나? 어. 아. 가자. 야, 근데 방 털기도 있대. 방 털기? 방을 털어. 야, 그럼 우리 돈. 어. 방 털기? 오! 방을 털어. 도둑질하는 거야. 그럼 우리 가영이를 한번 믿고 해봅시다. 오케이. 어, 그럼 모자도 빈이 있어? 집에? 아! 나 홀로 지내처럼 한번 해보자. 오, 그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매장 처음 이용하시나요? 네. 아, 네. 자, 앞쪽에 앉으시면. 아, 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있는 이 공간은 뉴욕의 브루클린이 배경이에요. 안녕, 광호 얘들아. 안녕. 네, 맞아요. 아. 그러겠죠, 그럴 거예요. 엄마,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 따윈 관심조차 없잖아요. 응? 그 다음 게 뭐야? 우와, 동명 봐. 귀여워. 어, 우리 여기가 보자. 가면도 엄청 많아. 어때? 족발 먹어. 미쳤다. 대박. 우와, 우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누구야? 여기로 돼요? 여기로 돼요? 여기로 돼요? 여기로 돼요? 여기로 돼요?